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대한민국 온돌하게 대가 네. 김준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뵙는데요. 첫날 뵙는데 얼마나 웃기고 이게 보통 교수님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가 준엄하시고 이렇게 무게 잡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런 게 전혀 없고. 준엄한데. 교수님, 저는 이제 제 방송에 출연하시면 제가 삼행시를 띄워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성함 이렇게 저랑 하나씩만 이렇게 좀 네, 띄워주시겠어요? 눈을 띄우겠습니다. 네. 김치와 온돌이 있어 따뜻한 대한민국. 네. 좋은. 준독점 온돌 문화로 전 세계에 보급하여 달라 벌어오세. 봉! 아이, 좋습니다. 봉잡았구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뭐, 봉잡았다는 게 조금 거시기 한데, 거시기 예. 하니까, 네네. 이게 재밌는 게요, 교수님. 이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네. 그래도 우리 처음에는 우리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김준봉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살고 있고요. 아, 온돌을 사랑해서 온돌 황토방을 짓고 또 온돌 황토방을 가르치면서 농사도 짓고 전원 생활 보통 은퇴 후 하는데 저는 은퇴 전에 벌써 은퇴를 앞당겨서.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가 처음 왔는데요. 어디 논두렁 갔다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공을 잡았는지 잠깐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부방이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 온돌 학교. 학생들을 예, 예. 온돌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앞에는 이제 실습장도 있고요. 정말 이제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예. 우리 사단법인 한국현대 한옥학회를, 네, 내 해가지고. 것도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네, 우리 교수님 얼마나 이게 오픈마인드고 깨이셨냐면요.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한다니까, 아우, 유튜브? 그거 나서 해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근데 보통 이제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은 이 유튜브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라도 온돌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런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여서 가지고 좋았습니다. 한국 현대 한옥학회 소개 좀 예, 해주시죠. 그 한국 현대 한옥학회는 국토부의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2010년에 사단법인 등록했는데 이 한옥을 얘기하면 우리 그 한국 사람 사는 집이 한옥인데 뭐 한옥에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옥에 사는 사람이 뭐 1%도 안안 되는 되죠,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 사람이 한옥에 안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네. 보니까 결국 저 같은 건축가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 한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한옥을 좀더 값싸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리고 정말 그잘 맞게 왜냐하면 그 전에 한옥은 가장 우리한테 익숙하고 좋은 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싸고 뭐 춥고 불편하고 이런 집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 시대의 한옥을 우리가 좀 보급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보자 해서 학자들과 또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한옥학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얼마나 한옥을 우리 온도를 사랑하면은 아예 그냥 사단법인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 세계로 막 이렇게 보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와보시겠냐면요. 어제 그때 왔더니 한번 자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 구들장 그 자연의 그, 예, 정말이지 그 원기를 느낄 수 있는 걸 여기 오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게이 온돌의 기원이거든요. 예, 온돌. 예, 우리. 온돌의 기원은, 오래됐죠. 네, 얼마나 보통, 오래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담배부터.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죠. 왜냐하면 담배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네요. 세계가. 고구려 온돌은 아마, 제가 연구하기는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온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따뜻한 지역에서 살다가